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대한전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6일 오전 11시 3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드리기 앞서서 이슈가 하나 생겨서 제가 그 뉴스 기사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하고 차트 분석 같이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한전선 좀 그건 많이 떨어졌는데, 천원선만 회복한다면 충분히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대한전선 한번 볼게요. 대한전선 덴마크 올해 첫 수주낭보 유럽 시장 공략 박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전 사업자 에너지넷 발주 132kV급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 덴마크 신규 지사 설립 유럽 내 한개 법인 3개 지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덴마크에서 올해 첫 신규 수주를 올리며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그래서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덴마크의 유일한 송전 사업자인 에너지넷 이 발주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이는 지난해 이제 초 덴마크에서 첫 수주 포문을 연 이후 1년 만으로 주요 케이블 공급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굳혔다는 평가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진란드 지역 내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지죽 전력망 공사로 대한전선은 132kV급 케이블과 관련 자재를 공급하고 전기 공사를 이제 수행한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에너지넷과 8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덴마크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바 있고요. 지중 송전망의 주요 공급자로서 2028년까지 케이블과 접속제를 납품하고 접속 공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프로젝트는 앞선 장기 계약과는 별개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신규 입찰에 참여해 따낸 값진 성과라며 에너지넷이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는 유수의 회사들과 경쟁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한 만큼 향후 진행될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덴마크 올해 첫 수주낭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재료가 될지 아니면은 실적 부분이나 이 시장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팩트적인 것만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앞서 2017년 스웨덴에서 초고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수주의 문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관계자는 진출 4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천억 원대 수주를 올렸다면 이제 유럽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고 케이블 교체 수요도 많은 만큼 기술 개발과 설비 확대,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그동안에 좀 이제 그 하락세로 좀 흘러내리면서 이 니케가 대주주인데 10% 이제 시간의 매도를 좀한 부분도 좀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하방에서 좀 하락세로 흐름을 흘러가다가 여기서 자리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917원까지 떨어졌던 게 어쨌든 977원까지 다시 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개인 물량들이 현저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훨씬 많죠,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제 서서히 기타 법인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도 조금씩 좀,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걸 봐서는 어쨌든, 대한전선은 성장 가치주기 때문에, 미래의 어떠한, 그런 성장 부분하고 실적 부분, 그리고, 향후 이제 이 매각 지금 이슈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50원대가 가장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사실 접근해도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의 이제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원선만 돌파한다면 12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방송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꼭 남겨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니까 꼭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 3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3종목 추천하여 3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고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